주로 이제 그 서울대 입구 앞에 나가서 했었지. 그때 하다가 쫓겨나고. 그지, 은행 앞에서 처음에 했어. 은행에서 하니까, 저녁에 하니까. 경비 아저씨 나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서. 근데 그때 이제 그게 있었어. 그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오막 멋있다고 맞아. 그러더니 막 우리 막 자주 나와서 하니까 그때 주말마다 했을 거야. 우리 아저씨 몇번 마주쳤었어요. 오늘도 하네 막 하면서. 맞아, 그 아저씨. 그러다가 이제 그냥 길에서 마주쳤나? 아니야, 이거 하다가 우리가 쫓겨나서 다시 연습실로 갖고 들어가는데, 그그 아저씨 아저씨, 마주쳤지. 카페벤의 맞아 사장님이었더라고. 맞아. 자기 가게 앞에서 하라고. 맞아 맞아. 막 커피도 갖다 주고.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 앞에서 하기 시작을 했었지. 근데 그때 그 너무 황당한 일이 한번 있었잖아. 거기 관악산 때문에 그랬었나? 그렇지, 막 등산 가는 사람. 등산객들 많았어 거기. 근데 이제 밤만 되면 이제 등산객들 등산하고 내려와가지고 한잔하고 우리 막 공연하면서 앞에서 막 춤추는 아줌마 아저씨들도 있고 막 그랬었지. 판도 올라와, 막. 태판에 올라와서, 막. 막 춤춰, 막 신나, 막. 근데 한 번은 어떤 아줌마가, 아주머니 와가지고 나한테 먼저 얘기했냐? 너한테 아니야, 먼저. 나한테 그랬어. 그치, 너한테 나한테 먼저 그랬지. 맥주를 한잔 하러 가지. 자기랑 맥주 한잔 마시지. 목마르니까. 나 그거 보고 있었어. 그거 막 얘기하고 있는. 에? 예? 나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. 맥주 먹자 이러니까. 맥주를 먹자고? 에? 계속 그러는 거야. 아, 저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이게 또,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, 아, 막, 아, 가세요, 막 이러기도 그런 거야. 그때 너한테 한창 얘기하다가 다시 그 센터로 가서 또 춤추시다가 나한테 다시 온 거야. 근데 그때, 그러니까 나도 계속 너처럼 아, 아니라고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막날 잡고 막 이렇게 했었어. 아, 가자고. 내가 산다고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는 거야. 여기 앞에, 여기 앞에 자기가 아는 집 맛있게 하는 데 있대. 시원하게 한잔 하자는 거야, 맥주. 그래가지고,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말을 하나. 나도 약간 화가 나더라고. 계속 막 붙잡고 하니까. 그래갖고, 아니라고요, 아니라고요. 내가 그랬어.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팍 치더니만, 그 날을 보더니 가시더라고. 그래서 아예 갔나 아, 보다. 아, 맞아, 맞아. 갔나 보다 하고 이제 우리 계속 하고 있었는데, 중간쯤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, 나를 걷어차기 널 시작했잖아. 발로 찼어. 맞아. 그때 영상 찍어놓은 것도 있어. 그래가지고 그때 공연 끝나고 거리공연 끝나고 이제 오면서 너랑 막 신세한탄 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거 해야 되냐?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이제 앞에다 그 모자 팁박스 같이 이렇게 돈바구니 이렇게 해놓고 앞에서 춤추고 하니까 아 되게 어렵게 사는 애들이 되게 어려우니까 나와가지고 저렇게라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자기가 맥주 아니 근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밥을 사준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잖아. 맥주를 한잔 먹자 시원하게. 아니야, 꼬시려던 글이었어. 글. 아 근데 그때 진짜 막 둘이서 막 그때 우리 자주 가던 그 통닭겹살 집 있잖아. 삼겹살 집에서 고기 먹으면서 내가 특히 내가 그렇게 얘기 많이 했었어. 내가 맞은 사람은 정작 나였으니까.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거 해야 되겠냐고. 그지, 착잡. 지금 생각해도 착잡해, 느낌이.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좀옷잘 입고 나갈 것만 그랬던 것 같아.